와, 진짜. 우와, 이게 우리나라 거라고? 에헤이.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자, 여기가 어디냐? 제가 전에 왔던 곳이에요. 바로 만천 곤충 박물관인데요. 제가 요번에 표본을 하려고 하는데 용품이 없어서 전조판이랑 뭐 핀이랑 이런 것저것 사오러 왔거든요. 여기가 전 세계 곤충이 한가득 모여 있고 전 세계 곤충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자, 들어가서 봅시다. 자, 짜잔.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제가 전에 몇번 와가지고. 자, 우선, 저쪽에 뭐 회의하시는 것 같은데. 와, 헤라클레스. 와, 몇 마리야? 둘, 넷, 여섯, 여덟. 와, 거의 20마리가량이 있어요. 우와. 와, 이게 꿈의 곤충이었는데. 여기 진짜 많다. 여기 메탈리퍼랑 뿔긴 친구들도 있고. 안녕하세요. 저 혹시 그 전조판이랑 예. 핀셋 좀 사러 왔거든요. 네. 자, 오, 여기 전조판 되게 깔끔하니 굉장히 좋은데, 놀이 하늘소를 여기다가 전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를 구매했으니까, 오케이. 좀 구경하다가 갑시다. 오, 여기 신기한 거 있다. 이거 잡은 건데. 인도네시아 가서 잡았던 벌인데, 오,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제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 개마투스. 내가 바로 채집했던 이 개마투스도 여기 있다. 왕, 여기 신기한 거 많죠? 여기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몇 가지. 되게 저렴해요. 다 진짜 저렴하니까 몇 개. 우와. 이거 진짜 이쁘다. 이렇게 표본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모으고 계신데요. 진짜 알록달록하네요. 색깔이. 우와. 영롱하다. 뭐야, 배는 색깔이 다르네요. 예, 몸코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네. 오, 짱이다. 우와. 앞뒤가 달라. 네. 짜잔. 자, 전조판을 이렇게 사왔고요. 자, 이게 재질이 겉에는 나무고, 이거는 핀이 잘 박혔다가 뺐다 할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희귀하고, 일본에서도 있고, 중국에서도 사는 어떤 하늘소냐면, 바로 짜잔. 진짜, 진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희귀한 바로 루리 하늘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마리가 아닙니다. 무려, 짜잔, 총 3마리입니다. 허허허. 자, 이거는 우리 생물도감님께서 저한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냉동실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가 생명 좀 불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죽은 시체에도 영혼을 불어넣어 준거 많이 보셨죠? 바로 위쪽에 카드에 있습니다. 와, 사이즈가 되게 작다. 이 친구들은 지금 취약 단계라고 해서 아직 보호종은 아니고요. 좀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눈으로만 보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현재 이 친구들은 사이즈는 1.5에서 3.2까지 자란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우선은 제가 한 마리만 해볼 건데요.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국에서만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종이기도 하고, 살아있을 때 보면은 굉장히 발색이 다채로워요. 뭐라고 해야 되지? 영롱하다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런 색깔입니다. 이런 작은 하늘소는 이렇게 작은 핀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안 돼, 안 돼. 우와. 응, 망함. 자, 핀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제가 표본을 하기 앞서서, 우리 영혼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제 주특기죠. 제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자, 제 주특기로 영혼을 불어 넣어줄 건데, 우선은, 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정중앙에 고정을 해주고 나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조금만 있으면 살아 움직일 거예요. 네.
자, 우리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곤충은 죽어서 표본을 남깁니다. 제 명언이죠? 그렇죠? 자, 표본할 때는 하나하나 굉장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좀 세밀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밀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끝에 살짝 잡고 이동하고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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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세밀하게, 손은 뭉툭해 가지고 화면에 힘 조절도 안 되고 참 힘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하시고, 표본을 예쁘게 하고 싶으시면 좌우 대칭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그 좌우 대칭을 맞춰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이 추구가 되고 자기만의 표본 방식이 생깁니다. 네, 저는 표본을 사실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즐겨 하지만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지는 않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만의 하늘소, 장수풍뎅이, 잠자리, 사마귀 등등 하나하나만의 장점이 생길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흔들려. 우선 너무 작아. 힘 조절이 안 돼. 굉장히 어려워요. 자, 사실 저는 이 정도만 해놨고 바로 건조시켜도 사실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하늘소는 뭐니뭐니 해도 더듬이가 예뻐야 됩니다. 좋아요. 아주 흡족스러워요. 이 정도만 했지만 마음에 들어요. 사실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곤충을 키우다가 아니면 채집을 했는데 진짜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표본을 하시면 되고, 전족을 해놨다가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말려줍니다. 흑사광선 이런 거 꼭 피해주셔야 돼요. 햇빛은 좋아요. 저는 지금 대칭적으로 이 정도면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다리가 좀 틀렸죠? 좋아요. 오케이, 이 정도면 다리는 대칭적으로 잘 맞은 것 같고, 자, 더듬이가 이제 관건입니다. 하늘소는 더듬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완전 똑같이 맞추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하늘소의 특징은 수컷의 더듬이는 길고 암컷의 더듬이는 짧다. 이 친구는 바로 수컷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분 만에 약간 조금이라도 약간 대칭적으로 제 나름대로 맞췄습니다. 뭐 어렵진 않고 이렇게 조금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금방금방 하는데요. 표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막 네다섯 개 많이 하시려고 하면 속이 터져요. 속이 터지기 때문에 시체에 영혼을 불어넣어주는 바로 이 표본 전족은 하루에 한 점 아니면 두 점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떤가요,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제가 대충 한 것 같지만 전 초고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작은 하늘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대칭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나저나 우리 루리 하늘소 이번 연도에 꼭 잡으러 가야겠죠? 강원도 쪽에서 많이 채집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살아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거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채집해온 배짱이 같아요. 배짱인데 머리가 엄청 커요. 우리나라 거랑 완전 딴판이게 생겼는데, 이야, 암컷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길거리 힘없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한테 왠지 영가시가 나올 법도 한데 우선은 지금은 폐사한 상태로 제가 표본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얼어있거나 굳어있는 표본들은 바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어서 연화 과정을 시켜줘야 합니다. 연화 과정은 여러분들 관절이나 혈관 이런 곳에 물을 주입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부드러워지는 것. 이거 용가시 같아, 이거 더듬이가. 뭐야 이거. 자, 오호. 자, 이 친구 연화 되게 굉장히 잘 됐네요. 자, 우선 이 친구, 와, 멋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아틀라스인데, 10cm가 되는 아틀라스 장수풍뎅이고, 우리 룰리아늘소, 그 다음에 필리핀 팔라니쿠 왕럭적 사슴벌레입니다. 10cm짜리입니다, 이 친구도. 이야, 진짜 멋있죠? 이런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한 마리 한 마리씩 컬렉션 모으셔서 표본해서 장식을 하거나 여러분들 기념으로 추억해도 굉장히 재밌는 취미생활이 될 거예요. 자, 우선은 와우. 와, 진짜 크다. 이만해요. 이만한 사슴벌레, 애벌레는 또 얼마나 클까요? 역시 곤충의 세계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드렸고,
우리나라 놀이 안에서도 이렇게 멋지고 귀엽고 앙증맞은 친구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대형종들 다른 친구들도 표본하는 방법과 뭐 헤라클레스 등등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우와 진짜, 우와 이게 우리나라 거라고? 에헤이.